육상 경기 가운데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공식적으로 42.5km입니다. 저는 청소년 때에 42.5km의 마라톤 경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는 42.5km를 뛸 때에 지형이 환경이 다 다릅니다. 42.5km를 지나가는 동안에 한 가지도 환경이 똑같은 곳은 없습니다. 가다 보면 구부러진 길도 나옵니다. 언덕길이 있습니다.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돌뿌리가 앞에 있습니다. 걸리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장거리 육상 경기는 특징이 달리다가 중도에 쉬거나 머물러 버리면 다시 뛸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굳어져 버리고 근육이 때론 마비가 오게 됩니다. 42.5km를 뛸 때에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10km가 가장 고비이고 그 다음에 25km 그리고 반환점을 돌아올 때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포기하고도 싶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이 육상경기는 끝까지 고린 지점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도에 탈락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이 마라톤 경기는 우리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42.5km를 달리다 보면 비바람도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먼지가 날아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인데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 올림픽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수여됩니다. 중도에 탈락한 사람은 메달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마라톤 경기에 금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에게는 월계수가 씌워졌습니다. 면류관도 씌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한국 교회는 교인 수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단으로 끌려갔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빠져나갔든지 그러면 타 종교로 옮겨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중간에 예수를 따르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때론 탈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이 대단히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많은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까지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하여 질타를 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마저 불신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내 육신이 몸이 아프든지 환경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아픈 상처를 가지고 나온 오늘 그런 분도 있습니다. 마음에 천근 만근 같이 내리누르는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아왔지만 부부 사이에 할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분명 이 시대 끝까지 살아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옥 같은 생활 그리고 어쩌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3장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 기록된 역사 연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기록된 역사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기록된 목적은 바벨론에서 오랫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결국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어서 살아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스가랴서는 기록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스가랴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스가랴서 3장 1절에 기록된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자리는 그 당시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의 자리가 대제사장 자리입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에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가장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가장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귀족들이 끌려갔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끌려갔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던 이 사람들이 끌려간 그들은 바벨론에서 강요를 당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 앞에 예배를 하고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기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은 바벨론 신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역사 문헌과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던 이 사람은 수많은 바벨론 사람으로부터 회유를 당했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섬기는 바벨론 신에게 절을 하면 당신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포로 신분이 아닌 본국의 똑같은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를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금, 은, 보화를 주었으며 이 사람에게 많은 것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던 최고의 지도자가 바벨론 신에게 절을 할 때에 예배할 때에 그 모습을 지켜보는 포로 잡혀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최고의 지도자가 무릎 꿇는 것을 보고 다 바빌론 신 앞에 절을 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는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마치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발로 짓밟히며 수많은 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그렇게 역사의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수많은 가혹한 고문을 당했고 오랫동안 포로 생활에서 그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지켰던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이 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잘라진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쪼개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나무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 그리고 신약의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수아를 바라보시면 사실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슬린 나무입니다. 겉만 조금 거슬렸습니다. 속은 멀쩡합니다. 이 나무는 죽은 인생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라져버린 인생, 죽어버린 인생, 조각나버린, 쪼개져버린 인생, 여호수아가 그 처절한
포로 생활에서 그는 비록 환경에서 그는 완전히 거슬려졌지만 온갖 세파 속에 이 사람은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불 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속은 멀쩡합니다. 본래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내 세상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온갖 세파 속에 시달려서 마치 내가 불 속에서 거슬린 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틈만 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괴롭히며 고통을 줍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위대하신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으니 오늘 시대에 하나님 찾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배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무더니도 힘든 일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육신은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 환경은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지만 수많은 주변의 지리 바깥이 어느 곳이든지 보이던 곳에 밟았다면 뇌관이 터져버리면 나는 폭발할지 모르는 터져서 없어져 버릴지 모르는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저는 왔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환경에서 난 거슬려졌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첫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나는 다를 바 없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바로 이 시대에 바로 내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를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러니 더러운 옷이 어떤 것인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무슨 말입니까? 더럽고 추한 죄악의 옷이 내가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내가 끝까지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모든 죄로 물들었던 더러운 옷은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간주하기를 스가랴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라.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옷을 입혀라.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 곁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곁에 서 있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천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에게 천사가 시중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신앙 변치 마시고 끝까지 주님만은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진리는 예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믿음은 경기를 완주해야 됩니다. 중간에 탈락하거나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습니다.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항상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오직 찬양을 받으실 그분. 오늘 시간도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오늘 개역 개정성에는 연단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와 계심이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불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병이 들어서 몸져 누워있는 가족이 없습니까? 때로 내가 이 불시험 속에 있다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너무나 극심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 내가 이게 불시험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오는 불시험, 국가적으로 오는 이 불시험,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와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불시험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운 이유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분에게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어디서 택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4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의 풀무에서, 이 풀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용광로를 말합니다. 쇠를 녹이는 곳입니다. 내가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 고난의 용광로 같은 불시험 속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만 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똑같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각 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였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포로지만 그들은 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권력 있고 부귀 영화가 한 몸에 주어졌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빌론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바빌론의 왕이 이 세 사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섬기는 바빌론 신 앞에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생명까지도 이 사람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이 섬기는 바빌론 신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바빌론 이 왕이 하는 말이 너희를 극렬히 탄 풀무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하는 말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냐면 불 속에 들어가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하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불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린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린 결코 당신들의 섬기는 신한테 절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순교자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입에서 갑자기 놀라서 하는 말이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저 불 속에 네 사람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그 불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걸어나오는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카락 거슬린 냄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고난이 지났더니 이 믿음 지켰더니 이 신앙을 지켰더니 그들의 순교자적인 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성경은 다니엘서 3장 3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더욱 높이시니라. 여호수아에게는 그 믿음 지켰더니 면류관 주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믿음 지켰더니 불같은 환란 속에서도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높여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아가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가스에는 솔로몬과 술라미의 러브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술라미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입니다. 처녀가 포도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과 천민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솔로몬에 대한 뜻은 평강이라는 뜻인데 우리의 평강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신부로 우리 주님 앞에 혼인잔치에 아마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라미 같은 도저히 신분상으로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수많은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적으로 성전을 말하고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 말은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술라미가 하는 말이, 내가 비록 거머나 나는 아름다우니 내가 게다리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하는 말은 아가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양에 쬐어 거무스름 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흘겨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환란에 몸이 완전히 거슬려 버렸습니다. 세상 세파에 시달려서 그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게달의 장막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게달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자손이 게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게달의 장막이 어떤 것이냐면, 이 게달이라는 사람은 사막에서 가축을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달 장막은 새까만 염소 가죽으로 천막을 덮어놓았습니다. 모래폭풍이 몰아치거나 모래먼지가 덮어버리면 이 게다리 장막 염소털로 덮어놓은 이 모습은 가장 추하고 보기가 흉측합니다. 그런데 술람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당신은 나를 볼 때 게다리 장막같이 보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성전의 휘장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금실, 은실, 청색실, 자색실로 수를 놓았습니다. 태양이 비칠 때 이 휘장이 빛을 받으면 눈부시도록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비록 환경에 시달려서 거무슬방에 타버렸지만 내 마음은 늘 밝고 솔로몬 성전의 휘장같이 아름답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항상 주님이 계시는,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있는, 환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런 결코 마음이 슬프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흘겨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생활을 보면 늘 슬픈 일이고 되지 않는 일밖에 없습니다. 전부 어려운 고난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믿음이 약한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부인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안 꼴이 이것이 뭐냐, 하는 일마다 되지도 않고 병은 늘 이 가정에 머물러 있으며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데 뭘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적으로 보는 믿음 없는 사람의 눈입니다. 그런데 술람이 여인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은 늘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령이 늘 마음이 행복합니다. 술람이 여인처럼. 그런데 이 술람이가 아가서 2장 2절에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술람이를 향한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주님께서 오늘 성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도 부르기를 아까워하십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나무 밭이 있습니다. 사방에 가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떨기 꽃이 피어 올라오는데 백합화 꽃이 올라옵니다.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이 나무가, 이 백합화가 흔들리면 사방 가시가 사방에서 찔러댑니다. 그런데 백합화는 말입니다. 가시가 찌르면 찌를수록 향기가 더 진동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술라미는 결국 솔로몬과 부부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3분의 2는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3분의 1은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3분의 1은 그 가운데 거기 나머리니 이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했습니다. 3분의 1이 남아있는데 불 가운데 던져서 불시험 가운데서 은, 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불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불순물이 다 제거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불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말하기를 그들은 내 백성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바로 3분의 1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불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역경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끝까지 남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술람의 여인 같은 모세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